삼재를 아주 톡톡하게 치르고 있는 네? 삼재를 톡톡하게 치르고 있는 삼재 값을 확실하게 하고 네, 근데 있다고요. 삼재인 줄 알고 있어요. 네? 삼재인 줄 알고 있어요. 뭔 몰라요, 전. 삼재예요. 삼재, 삼재. 눈물이 흘리지. 작년에 들어와서 올해 내년까지 삼재예요. 삼재예요? 그냥 바닥에 막 뒹굴고 난리네. 계속 3월 때부터 계속 4월 때까지 안 좋으면 사고만 하고 있어. 그 바닥에 막 뒹군다 그랬잖아.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방송하는데 이거 나도 시청자 괜찮나요? 저도 이 끝나고 개인 방송하거든요. 개인 방송 한다고요? 네. 골드 라이브 하거든요. 뭘? BJ 골드 라이브 방송. 그게 뭐예요? 개인 방송. 개인 인터넷 방송이요. 일 끝나고 집에서만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뭔데요? 네? 내용이 뭔데? 그냥 술 먹고, 그냥 술 먹고 여행 가는 거. 사람들하고, 시청자 보여주는 거요. 몇명 봐요? 저도 1년 됐거든요. 방송한 지 1년 됐어요. 저를 근데 많이, 좀 인기 있는데 떨어졌어요. 아, 인기가 좀 떨어졌다고? 네. 이것도 괜찮나요? 집에 방송하는 것도 지금 괜찮나요? 혹시? 집에 하는 방송. 전에는 무슨 일 했어요? 배달하고 있어요. 배달? 네, 중국집 배달. 사고 안 났어요? 사고 났어요. 차, 일하다가 쉬는 날에 가다가 차를 박았거든요, 애도. 에쿠스도 박아가지고. 보험들이 했잖아. 오토바이보다 더 비싸네. 네? 오토바이보다 더 비싸네. 에쿠스 아니고. 맞아, 에쿠스. 사고가 났었어야 돼요. 맞아. 같이 옆에 타고, 나도 같이 타서. 바라바라방 하고 갔었어? 짱깨로? 네. 지금은 직업도 불안정해야 되고요. 네. 사고도 나야 되고요. 몸은 안 아픈가요? 안 아파요, 보면. 몸도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네? 몸도 아픈 게 치고 들어와야 된다고요. 안 검은색 좀 입지 마라. 와요. 이거 잊지 마요? 조상난다. 오늘 검은색 입고 살만해. 검은색 입지 마세요. 네. 본인 인상이 밝은 인상이 아니야. 나는 이 색깔이 좋아서, 이 색깔이 좋아요. 나는 좋아서 그래요. 사람들 무서워한다니까. 그렇게 진다다니 뭐. 아니요. 웃음을 좋아해요. 잘못하면 파출소 가. 그래, 마스크 쓰지 말고 요새 마스크 쓰면 잡히가 안 돼. 네. 집에 혹시 본인 집에 방울보채 흔든 사람 없어요? 우리 집에 1층에 무슨인 살아요? 능매 집 말고 네? 능매 집. 아, 저희 아버지 집, 아빠 집. 아빠가 살아요? 1층에? 아, 그냥 무슨님, 무슨한 무당. 누가 무당이라고? 새 줬거든, 새. 아, 무당 세 줬다고? 그럼 네. 내 집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 네. 아니, 본인 집에 네. 무당이 있었냐고. 없어요. 없어요. 내 집이 항상 할아버지가 나타나요, 할아버지. 저 지금 사는 데가, 아, 통역 좀 해줘요. 잠깐만요. 할아버지가 뭐? 저 사는 데가요, 너네 가족 중에 무당 안 있었냐고. 몰라, 난 몰라. 그 얘기 하지. 저는 몰라요. 할아버지 그런 얘기 할 때 무슨 얘기 하냐고. 세준 거, 인거, 이런 거 얘기하지 네, 말고. 전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무당이 있는데, 이 집에. 저는 몰라요. 몰라요? 네, 부모님 다 돌아가서 모르겠어요. 집에 무당이 한명 있었어. 학교도 다 졸업 못했죠. 네. 어릴 때 엄마가 저 없이 나무에 해가지고 끈을 묶어놔도
그것도 한번 받아봤거든요. 나 어렸을 때. 그 나무에다가 다리 묶고, 거꾸로 묶고, 굿도 받아봤거든요. 뭔 그런 굿이 있어? 바람 튀기려고 무슨 네. 그런 굿이 있어? 이거 생각나요. 어릴 때 생각. 그 굿을 했었어요. 예? 검단 쪽에 어릴 때. 엄마가? 네, 엄마가 네, 저를 굿이라고 말. 엄마가 연락 안 해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언제 가셨어요? 아이고, 머리야. 19살 때. 19살 때? 네. 내가 누구 그늘 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요? 태어나기 그렇게 태어났어요. 맞아. 새벽에 태어났대요. 그냥 기억나요. 엄마. 아들. 그늘이 나서 물어보라. 부모 그늘 밑에서 내가 살 수가 없어. 누구 보호를 받으면서 내가 살 수가 없어. 네. 작도뱅이 같이 그냥 살아야 돼요. 네. 내 밖으로 내가 챙겨야 되고. 네. 내가 일 안 가면 밥 굶어야 되고. 맞아요. 내가 그냥 벌어서 내가 그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네, 맞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라고 해도 너무 힘들다. 힘들 거예요, 맞아요. 놀면 돈 안 나오고 거의 돈이 나와야죠. 혼자 집에 앉아서 막 울죠? 네? 울죠. 울 때 있죠. 혼자 앉아서 방구석에 앉아서 막 합니다. 혼자. 네, 울 때 있죠. 울 때 있어요. 그때. 부모 복도 없고 형제 복 없고 아우 머리야. 아, 나 머리 왜 이렇게 또 아프냐 이 집에. 뇌졸중. 네? 아씨, 진이 다 돌아가셔갖고 모르겠네. 나 모르겠어요. 아빠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아빠는 작년 5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아빠 암. 암? 네. 무슨 암인데? 폐암. 엄마는 어떻게 하신지 몰라요? 네, 엄마는 많이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네. 뭔지 몰라요, 병명? 네, 병명 모르겠어요. 아. 이 머리 혈관이 있잖아, 이게. 네. 터져가지고. 아. 네. 그래, 가신 분 없어요? 저요? 아니, 모르겠네. 저 어렸을 때 사고 크게 났대요. 아니, 너 말고. 엄마? 노래 쪽에 머리가 그래서 돌아가신 분 없냐고. 안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겠네. 아유, 머리야. 머리 혈관이 터져갖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다. 머리 안 아파요? 한 번씩? 근데도 모르는 거 아이가? 근데 저 안 아파요. 미안한데 혹시 네. 장애 판정 이런 거 받은 거 없어요? 있어요. 뭐 어떻게? 장애 2급. 무슨 장애인데? 지체? 지적? 네, 네. 지체? 네, 정신. 지적? 네, 지적이요. 학교 때문에, 고등학교 학교 때문에 학교 때문에 받았어요. 학교 때문에 받았다고? 네, 고등학교 때문에, 학교, 중학교 때문에. 중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장애 받았거든요. 중학교 때 받았어요. 네. 이 집에 무당이 있어. 무당이 있었던 집에는 장애자가 한 명 나오라 그랬어요. 지적 장애. 네. 장애가 한 명 있어야 돼요. 집에. 무당이 있었던 집이야, 이 집. 외가 쪽에 있어요. 아빠 쪽이야. 외가 엄마 쪽. 엄마 쪽. 엄마가 그래서 그런 걸 전보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맞아요. 엄마는 봤어요. 엄마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미안한데 본인이 이렇게 됐어요. 미안한데. 네. 본인도 지적장애를 받기는 받았지만 본인이 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맞아, 어릴 때, 에이, 본인이 본인 보냐고 맞다고 한 사람 처음 봤더니 본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어. 네. 이게 카드가 엎어버렸나? 엎어버렸네. 벌전이 있는 집이다, 이제. 심 벌전이 있는 집이라고. 그래요? 응. 집을 다 풍지박산을 만들어놔요. 이혼하게 만들고, 자식들 다 이혼하게, 이때 다 이혼하게 만들고, 집에 장애자 나오게 만들고, 되는 일한 개도 없게 만들고, 돈 없게 만들고, 돈싹다 쓸어버리고, 그렇게 만들어놔요. 벌전이 있는 집에는. 응. 내 잘못이 아니잖아. 윗대에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신장을 엎어버렸네. 다 부사부 엎어버리고 막. 그렇게 했었었나 봐요, 이게. 본인에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도 가물이 많은 사주라. 시기가 많은 사주라, 이 사람도.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요. 네. 남들처럼 결혼해서 아기 낳고 이렇게 결혼했어요? 아, 딸은 있어요. 애기는 혹시 딸이 옛날에 어떻게 만났는데 오라고 했는데 애기 낳고 왔는데 다시 보냈어요. 오지 말라고. 아기 낳고 오지 말라고 보냈다고? 네. 아, 아기만 받고 아니요. 데리고 갔어요? 애기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오라고 했는데 다시 오지 말라고 했어요. 결혼 안한 거지. 그건 안한 맞아. 거죠. 그건 안 했어요. 애만 있는 거네.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 소식도 모르네. 네. 그 얘기했잖아. 가정을 다 풍지박산 만들어 놓는다고. 이렇게. 뭐가 궁금해서 왔어요? 네? 계속 사고.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나나? 네, 안 좋은 일만 생기니까 좀. 삼재라서 그게 겹친 것도 있고요. 본인 사주 자체도 지금 그래요. 미안해요. 돈 없어요. 직업이 안정이 안 됐어요. 네. 뭘 해도 오래 못 해요. 하다가 말고. 맞아요. 직업다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내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 네, 맞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힘들다. 네.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아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아유 뭐 되겠지 뭐 어떻게 잘 되겠지 네. 말뿐이다. 네. 나 사람 좋아해요. 사람 좋아하죠. 네, 사람. 사람 좋아하는데 내가 한 만큼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안 해줘요. 안 해도 맞아요. 맞아. 헛소리 해, 나중에 보면. 딴소리하고 맞아요. 헛소리하고, 네. 딴소리하고, 막, 뒤집어 씌우고, 맞아요. 안한거 뒤집어 씌우고. 맞아요. 갑갑한 사주를 갖고 있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혼자 자취하고 있는데 이집 괜찮나요? 지금 이집 사는 데가 사한테 뭐 원룸이에요? 빌라인데 풀옵션이요. 빌라인데 풀옵션이야. 네. 그게 그거 아니야? 원룸 아니야? 그래? 얼음 술은 맞아요. 원룸 아니야? 맞아요. 그집 괜찮냐고요? 에이. 주소가 어디래? 네, 숭이동? 네, 송월동? 송월동이 어디고? 중구. 난 몰라. 난 지금 송월동 몰라. 차이나타운 근처에요. 차이나타운 근처에. 이집 이사 언제 갔어요? 3년 됐어요. 산지 이제 3년 됐어요, 3년. 이집 이사 가고 나서 일주일 좀잘안 풀리지 않았어요? 맞지? 맞아요. 3년, 맞아요. 본인이 모르노. 맞아요. 그 집하고 맞지?
일이 잘 안 풀려서 이 집에 가고. 네. 이 집 좀 어두워요? 네, 어두워요. 빛이 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불표도 금금하고. 네. 이 집이 할아버지 옛날에 살았대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살았다고? 네. 아, 그 전에 살던 사람이 할아버지라고? 네. 거기서 할아버지 귀신을 본대요. 할아버지 거기서 죽었어? 모르겠어요. 계속 문이 저도 이게 살짝 열면 닫던데 살짝 열려져 있고요. 밖에 현관문이 계속 껐다. 집안대로? 네. 그 센서 등이 계속 껐다. 내가 핸드폰 이거 테이프도 있어요. 할아버지 기능이. 집을 이사를 잘못 갔다고 나온다. 저 집에 이사 가고 되는 일이 없다고 나온다. 그것도 내가 삼재 딱 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시기에 또 맞춰서 또 갔다 재수가 없으려고 하니까 이 방이 보고 것 같아요. 안 보고 방이가 뭔지 모르지. 방 보는 거야? 방이 내가 그 해에 이사 가야 갈 수 있는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보죠. 네. 어, 안 보고 그냥 막 갔다 그냥 집 나왔다고 하니까 네. 계속 가고 싶으니까 갔다. 네. 방위도 안 보고 갔다. 네. 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내 사주도 지금 네. 본인이 육회살이 육회살이 있네. 육회살이요? 육회살에 귀신을 보거든요. 귀신 봐요. 귀신 꿈에서 많이 꺼요. 나타나요. 여덟 귀신 막 와서 삼명 귀신도 보고 꿈에 나타나요. 옛날 집에 옛날 사는 집에서 꽤 많이 눌렀어요. 육회살이 있는 데다가 내가 집에 그거 먹고 무당도 있었던 집이다가 벌전도 네. 있는 집에다가 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맛이다 지금. 왜요? 이사도 잘못 갔고 내가 좀 죽을 맛이야. 그러니까 일이 안 되고 그래도 사고만 나고 일만 꼬이고. 이 집에서 이사 나와야 되는데. 이사 나와야 돼. 집 이사 갑시다. 이사요? 내년에. 내년에. 네. 이 계약 언제 끝나요? 연장했어요. 지금 3년 됐어요. 2년 끝나지. 내년에 끝나요. 내년에 끝난다고? 네. 아, 내년에 이사 갑시다. 네. 아니면 사람 잡아 넣어주면 되잖아. 네. 그지? 네. 사람 넣어놓고 나오면 되잖아. 네. 이사 갑시다. 이 집에 있으면 되는 일이 없다. 몸도 아파야 되는데 몸이 안 아프다고? 안 아파. 못 느끼는 거 아이가? 내 네. 아픈 걸 못 느끼는 거 아이가? 나 안 아파요, 분명. 하여튼 이 집은 이사 나와야 돼요. 나 지금 주소도 안 봤는데 아, 이 집이 그렇다. 네. 오싹오싹하죠? 오싹오싹하죠. 오싹오싹해도 별 신경 안 쓰잖아. 안 써. 나는. 아니요, 지나가는 것 같다. 센서등 켜지는 것 같다. 뭐 귀신 있는 것 같다. 별 신경 안 쓰잖아요. 네. 분하다니까. 이사는 가야 돼요, 이 집에. 네. 내년에 갑시다. 네. 내년에 방이 좀 보고 가세요. 방이요? 네. 내가 이사 갈 수 있는 방향이 내년에는 또 틀려요. 올해하고 내년에는 또 틀려요. 네. 방이 좀 보고 가시고, 본인 3대 좀 풀고. 네. 3대 풀어야 돼요. 3대 좀 풀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빠라빠라, 그 네. 모습을 좀 쌩쌩하지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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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